이제 오늘은 461쪽 할 차례지요. 지난 시간에는 둔계였는데 천기가 생성되고 둔난한 세상이 되었다가 싹이 텄어요. 이제 싹이 텄는데 이것을 저런 자연물로 보지 않고 인간사로 끌어들이면 그 어린 아이의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일이 급선무지요. 이 몽자는 가르친다는 뜻의 괴, 교육에 대한 괴. 우선 괴를 먼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는 산이 있어요. 산은 뭘 나타낸댔죠? 그치는 거예요. 가로막고 딱 쓰는 거예요. 밑에는 물이에요. 근데 물인데 산 밑에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고 있는 맑은 샘이에요. 산하출천이거든요. 큰 산 밑에 샘물이 솜솜솜 솟는 그런 물이에요. 그 물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물은 흘러감이 끝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먼 장래를 향해서 뻗어나가야 될 순수하고 어린 씨앗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임무. 그런 상황에 괴가 바로 몽괴예요. 몽은 석괴에 둔자는 영야오, 둔자는 물지시생야니. 물생필몽이라 구로수지몽하니. 몽자는 몽야니 물지치야라니라. 둔자는 물지시생이니 물시생의 지소하야 몽매미발하니 몽소이 차둔야라. 윗괴 간상 감하니 가는 위산 위지요 감은 위수 위험이라. 산하 유험하니 우험이 지하야 막지 소지는 몽지상야람. 수는 필행지 무리루대 시출의 미요소지고로 위몽이니. 급히 진즉 위형의라. 몽은 형하니 비아이쿠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주서든 곡하고 제삼이면 독이라. 독즉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몽은 요개발지리하니 형지의여우 괴제시중하니 내치형지도라. 유고이 몽지주요 이구이는 발몽자야라. 아는 미야라. 이비몽주로대 이오기순손. 예? 오기순손어이하니 이내 발몽자야람. 고로주이연이람 비약구 동몽. 동몽구하는 오거존이하야 유유순지덕임.
방제통몽하야 여의비전응하고 이중다구동하니 능용이지도하야 이발기몽야람 이강중지 덕으로 제하야 미군소신향하님 당이도 자수하야 대군지성 구기이후에 응지즉 능용기도니 비아 구어 동몽이람 내 동몽이 내 구어 아야람 선인 점결야니 조서국은 미치성이를 위하야 이국이여든 즉고지 즉곡지하고 제삼즉 통만의라 고로 불고야람 발몽지도는 이이정정이요 우이수강중이람 연이나 거음구로 의유계람 가는 역삼회 괴지명이라 일량이지여 이음지성이란 고로 기덕이비지요 기상이 비산이람 몽은 매야니 물생지초에 몽매미명야람 기꾀이 감무간허니 산하유허문 몽지지야옵 내험외지는 몽지의야람 고로 기명이몽이람 형이하는 점사야람 구이 내꾀지주로 이강 구이네 꾀지주로 이강 거중하니 능발인지 몽자유 이여유고로 음양선응이란 고로 우차괴 유형도야람 아는 이야라 동몽은 유치 몽매니 위오야람 서자 명즉 인당 부와 이기형 제인이요 서제 암즉 아당 부인이 형제연이 인구와자는 당시기 거부이 응지요 아부인자는 당치기 정일이 고지니 이 명자지 양몽과 여몽자지 자영이 우계 이여 이정야람
그래서 개를 새로 딱 뽑으면 제일 먼저 개를 보셔야 되는데 간상 감하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위는 간이에요, 간. 간은 간상년이라고 하고 또 간은 산이 되고 그침이 된다고 했죠. 밑에는 감중년인데 감은 물이고 구름이고 그리고 험난함이고 어려움이랬죠. 근데 산 밑에 물이 흘러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대산임수가 딱 되는 그런 모습도 되죠. 몽은 석괴에 둔자는 영야오 둔자는 물지 시생냐니. 이 몽괴를 풀이할 때 저 뒤에 석괴전이 있거든요. 순서를 내리는 이유를 밝힌 글이 있어요. 그걸 끌어다가 꼭 정자는 밝히고 있어요. 석괴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둔이라는 것은 영, 가득 찰 영자랬죠. 꽉 차는 것이고 둔자는 물지 시생냐니. 이라는 것은 물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물생 필몽이라. 물체가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여기서 물자는 생물이라고 하면 되겠죠. 살아있는 물건 생물이 반드시 태어났을 때는 조금 멍. 이 몽자는 밝을 명자, 밝을 총자 이런 반대쯤 될 것 같아요. 그죠? 흐리멍텅하다. 고로 그래서 수지 이몽하니 그래서 태어나면은 바로 받은 게 뭐냐면 몽으로 받았다 해야지. 수지 이몽하니 몽으로서 그 다음 순서를 받았으니 몽자는 몽냐니 몽이라는 것은 길러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물지치하라. 그러니 길러주려면은 물건의 어린 것을 말한다. 둔자는 물지 시생이니 둔이라는 것은 물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니 물 시생에 치소하여 물체가 처음 만들어짐에 어릴 치자지요. 어리고 작아서 몽매 미발하니 어둡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 그 발육이 되지 않았어. 이 밑자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발육이 되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아직 발육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 몽소이 찾은 자라. 그래서 몽괴가 둔괴의 다음에 있게 된 까닭이 되더라 해가죠. 윗괴 그 괴됨이 간상 가마하니 간괴가 위에 있고 감괴가 아래에 있으니 간은 위산 위지요. 간은 산이 되고 그침이 되고 감은 물이 되며 험함이 된다. 그러니 산하 유험하니 산 밑에 험난함이 있으니 우험이 지하야 그 험난함을 만나서 그쳐가지고 막지소지는 이 막자는 뭐뭐 할 수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소지, 갈지자예요. 갈바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아무 방향으로도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지예요. 몽지상내라. 그게 바로 몽매한 상황이 된다. 수는 그런데 수는 필행지물이로되 물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는 물체예요. 그냥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체이니 물체지만은 시축에 처음 물이 나오매 미유소지라. 가는 바를 아직 두지 못했어. 우리가 샘을 파봐도 그렇잖아요. 샘을 파보면 이 물이 흘러가는 건 분명히 흘러가는 거지만 이렇게 샘이 깊이가 이만하다면 이 속에 채워진 다음에 흘러가지요. 이 채워질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코로 미몽이니 그래서 몽괴가 되니 급기 진즉 그 나가는 데에 이르르게 되면 위형이라 형통하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이게 잠재적인 형통 가능성 있는 거죠. 거기 넘어가시기 전에 성재양씨와 한 줄을 좀 잠깐 보세요.
찾으셨어요? 성제 양씨왈 몽은 유둔야다. 둔이다. 몽꾀나 둔꾀나 그게 그거예요. 태어나서 어릴 때인데. 근데 둔자는 물지 초라 비물지 애기요. 이 둔이라는 것은 둔난한 세상이라고 어려운 세상이라고 했지만 물건이 처음 나온 때지 물체 자체가 고액을 당하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몽자는 인지초라 비성지매니. 몽이라는 것도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의 그 모습이지 성품 자체가 어두운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즉 미수가라는 얘기예요. 미수가. 미발아. 미성년자 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구이미서왈. 이 구는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태어나서 이렇게 펴지지 못하고 이렇게 올리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미서 아직 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둔이요. 치미다랄 몽이라. 어려서 아직 발달하지 못한 것이 몽이다. 그 거기서 계속 우리 둔께를 공부해 오면서 둔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이라 했지만 그게 정말 둔난한 것이 아니라 아직 펴지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 몽자도 아직 발육하지 못한 상태라. 분명코 펼쳐지고 발육을 하게 된다. 그 속에 무슨 이치가 들어있다? 형통하는 이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훈몽이라고 하지요. 가르칠 훈자, 이 몽자를 써요. 그리고 또 몽양이라는 말을 써요. 이 여릴 몽자하고 기를 양자.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을 어린 아이동자, 여기 몽자 써서 동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몽학동감이라는 책을 조금 우리 접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제목을 거기서 붙이신 것 같아요. 462쪽을 보시면 몽은 형안이 몽 자체가 형통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러니 비, 아, 아담의 직격토가 있는 거예요. 비, 아, 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나자는 그런 토예요. 뭐뭐 한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구하는 것이니. 여기서 동몽은 구오효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유기효의 아니요 그 구이효의 그거는 몽귀의 주체거든요. 초서 얻은 곡하고. 초서 얻은 곡하고, 초서라는 건 뭐예요? 처음 초자고, 서자는 점을 치려는 사람이 시초 때를 다 뽑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주 순수하지요. 그리고 이게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그 굉장한 관심과 그 순진한 또는 그 참됨이 들어있죠. 그럴 때는 곡하고, 곡자는 이거를 아릴 곡, 아릴 고, 이렇게 음이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핵심을 딱 찍어서 가르쳐 줄 때는 곡이라고 있는데, 우리 정곡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곡이라고 읽고, 일반적으로 알려준다 할 때는 고지서 할 때처럼 아릴 고. 이렇게 써서 여기서는 처음 점을 치려는 듯한 그런 마음 자세로 배우려고 하게 되면은 딱 찍어서 가르쳐주고. 제삼이면 덕이라. 제는 거듭 하는 거고, 삼은 세 번째 하는 거고. 이 점을 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일을 가지고 이 집에서 점 쳤을 때, 처음 점 쳤을 때는 굉장히 사람이 진지할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집까지 점 치면 처음 점쳤을 때 점괘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집에 또 가면
그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점괘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한다면 모독하는 거예요. 점을 모독하는 거.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배우려는 입장에서 있을 때, 선생님을 믿고 가르쳐 주려는 그 마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자세로 가면은 잘 들려질 텐데, 에이, 선생님이 틀렸어.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하는 것은 그 배우려는 마음 자세가 벌써 흐려진 거잖아요. 그건 독이 된다. 독즉 불복이니. 그 모독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되면 호해주지 않아. 그러니 이정하니라. 이정이라고 할때 정자는 배우려는 사람의 마음 자세도 고다야 되고 가르쳐 주려는 사람도 고다야 된다. 고다야만 이롭다 해야죠. 본래 이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죠. 여기처럼 내가 동몽을 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간절히 구해올 때, 구해왔을 때도 또 초서 얻은 곡하고 처음에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는 일러주고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삼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러주지 말라 해가지고 일러줘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않는데 교육 철학이 들어있는 자리예요. 몽은, 이 몽이라는 것은 개발질이야. 개발시켜주는 이치가 들어있어요. 이 개자는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거고, 그죠? 발자는 싹이 트기 직전에 여기서 삐죽삐죽 나오는 것을 살짝 열어줘서 탁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개발하는 이치가 있으니, 형지의야. 그 자체가 형통하는 의리고. 쾌제 시중하니. 그 괴의 재질은 시중, 때에 맞으니. 내 치형지도라. 그 때에 맞춰서 발육할 때, 그 성장 발육할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그때 맞춘다는 것은 치형지도라. 형통을 이룩하는 도다야죠. 유고 위 몽지주요. 유고효가, 아, 구호가 유고구나. 유고가 몽괴의 주인이 되고, 되면서도 구인은 발몽자야. 여기 몽자는 아직 어리네, 어리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 구인은 발몽자. 이 구이효는 구이니까 이게 그 중특중을 했잖아요? 특중을 한 거잖아요? 특정은 못했지요. 양이 이효자에 있으니까. 근데 시중을 한 거죠. 구이가 발몽자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을 개발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즉, 구이가 강하고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그 유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태자라든지 이런 지위는 높은데 아직 발육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깨우쳐주는 사람이에요. 아는, 그러니, 아는, 니, 이, 아라. 여기, 아, 비, 아할 때, 나, 아, 자. 나는, 육이를, 아니, 구이를 말한다. 이, 비, 몽조로 돼, 이가, 몽의 주가 되지는 않지만, 오, 기, 순손어, 이하니. 유고 자리에 있는 오가 이미 순종적으로 자기 자신, 이에게 그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이내 발몽자야라. 이가 곧그 몸을 어리석은 그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 발육하지 않은 그 사람을 개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 고로 주 이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추측으로 말을 하고 있는 자리다 해가죠. 그게 뭐예요? 비야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그 말이에요. 비야구 동몽 동몽 구하는 구아는 오거종이하야 오가 높은 위치에 있지만 있어서 유 유순지덕이
유고니까 부드럽고 그 위에 있는 그 순, 유순한 덕을 가지고서 방제 동무아야. 그때 마침 동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발육되지 않은 어린애 같은 입장에 서서 여이위 정응하고 이 구이효인 이효와 더불어서 정응이 되고 정당한 짝꿍이 되고 그리고 중덕 우동하니 똑같이 득중을 했잖아요. 그죠? 중덕으로 또 동일하니 능용 이지도하여 능히 이의 도, 이의 가르침이에요. 이의 도를 써서 이 발기 목매라. 그 목매한 것을 발육시켜 나간다 해가지고. 이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 강중지 덕으로 이는 강이지요. 양이니까. 양이니까 강하고 또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이고 이게 강중한 덕으로 제하하야 아랫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어서 위군소 신향하니 그 군주의 신향 믿고 향할 바가 되었으니 믿고 따라가게 해줄 만한 그런 자리가 되었으니 당 이도 자수하여 마땅히 도로서 자신을 지켜서 구이효의 그 역할은 그 스승의 역할은 이도 자수예요. 도로서 자신을 지켜서 대군 지성 구기 이후의 응지즉 군주가 지극한 정성으로, 지성으로 자기를 구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제발 좀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정성과 참된 마음을 갖추고 자신한테 올 때를 기다려. 그런 다음에 응지하게 되면, 거기에 응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의 스승 그런 분들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지요. 삼고초려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 같을 거고, 다그 임금이 진짜 자신을 낮추어서 그분을 모셔가게끔 한 다음에 맹자에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먼저 가면 잘릴 수도 있다. 다만 그 임금이 정말 간절하게 자신을 필요해서 모셔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그 구이효의 입장에서, 즉, 그 군주를 가르쳐야 되는 국사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도 자수해서 도로서 지켜야 돼요. 지켜서 임금의 지성 측따란 마음을 갖추고 자신을 초대할 때까지,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응하게 되면, 즉, 능용 기도니, 능히 자신이 이도자수했던 그 도로서, 그죠? 능히 그 도를 쓸 수가 있어. 안 그러면 뭐예요? 임금이 뽑았으면 스승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니까지 이렇게 뭐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권력으로. 그죠? 그러나 이도자수를 해서 임금이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해서 모셔갈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 한마디 한마디를 임금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치가 바로 뭐냐면 비아 구어 동몽이라 내 동몽이 내 구어 아야라. 거기 올레자가 중요한 글자예요. 내가 동몽에게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몽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동몽이 와서 나에게서 구해가려는 것이다. 가정 선생님 뭐 선생님 우리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진짜 여기 말하는 동몽인데 동몽의 입에서 선생님은 우리가 부려먹는 노예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돈을 주고 샀으니까 고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이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사실은 공부해라 해서 해라 해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가 공부가 필요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영부영 살다 가서 구주를 닦든 뭐 미약가를 밀든 네가 할 것이지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거의 집집마다 다 사정사정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말 주역에 있는 이 몽궤의 의미를 살려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 참 굉장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미어볼게요, 그냥. 거기 비아구어 동몽이라 내 동몽이 내 구어아야라 그 의미 아셨죠? 서는 점결량이 서라는 것은 점을 쳐서 결정을 내주는 말이에요. 점서예요. 그래서 그러니 초서곡은 처음 점을 쳤을 때는 딱 그것이 뭐라고 찍어서 일러준다는 것은 위 지성이르야야 지극한 정성으로 한결같은 뜻이잖아요. 한결같은 뜻이 지극정성이어서 지극정성으로 이 국이 자기한테 구하려고 하거든. 즉 곡지하고 그렇게 되면 곧바로 그 뭐라고 딱 찍어서 읽어주고 제3즉 동만이라 거듭하고 세 번 하게 되면 복만이라 그는 더럽힐 독자고 없인 여길 만자야. 더럽히고 깐부는 거다 이거. 고로 불고개라. 그 다음엔 일러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우리 논어에 보면 이런 말 우리 배우셨지요. 삼우반이라는 말씀을 배웠지요. 한 모서리를 가르쳐줬을 때 세 모서리를 가지고 반증하려는 그런 참된 마음 배우려는 학구적인 마음이 없으면 일러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 이제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때는 분계에서 아이들한테 알아듣는 아이들 몇 명 모여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를 다닌다. 학교를 다닌다. 학원을 간다. 과외를 받는다.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 네 마음 소재는 어디 있냐 이거예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과외가 있어요. 왜 그렇죠? 여기 가장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죠. 학원은 다 다녀요 지금. 다 다닌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학원에서 별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3독이에요. 주축은 학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산동고 다니잖아요. 제가 일산동고 중간고사 대비문제 이렇게 해서 학원에서 그 시험 보기 전에 그걸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작년에 냈던 문제를 갖다가 그걸 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절대로 같은 문제를 내지 않게 돼 있거든요. 우리 다 공개를 하거든요, 시험지를. 그리고 선생님들이 바뀌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번 입산 동고에서는 수업 거부, 시험 거부한 학생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니까 학원에 간다고 성적이 올라가기는 만마다. 그렇다고 과외 가면 어떻게 할까요? 과외 가면 그 학생이 뭘 맞춰준다고 하면서 여기 현재 우리 현재는 몽궤를 나가고 있는데 몽궤를 복습 예습시키는 게 아니라 이 학생은 부족하니까 주역 앞에부터 필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럼 진도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얘는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세간데도 잡아다니니까 이거 올라갈 수가 없죠. 허우적대기만 하고 고달프기만 한 거죠. 그게 바로 제3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갈게요. 고로 불고개라 그래서 일러주지 않는 거다. 발몽지도는 그러니 그 몽매한 사람을 발달시키려는 그 도는 이정정이요 곧고 바르게 나가는 데에 이롭고 우 이수 강중이나 또 이가 비록 강하면서도 중도에 맞기는 하지만 연이나 거음 그 음의 위치에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6이니까 6이짜리에 9이가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유계라. 그래서 여기 이정하니라 할 때 이정이라는 곧게 나가야 될지니라 라고 하는 그 글자로서
경계사를 붙여놨다 이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가는 역 삼핵괴지명이라. 아까 저 괴 앞에 보면은 간상 감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간을 풀이한 거예요. 간이라는 글자도 또한 삼회괴의 명칭이다. 일양이 지어 이음지상하여 하나의 양이 이음의 위에서 딱 그쳐 있어요. 그게 간이지요. 고로 기덕이 위지요. 그래서 그 덕은 그칠 짓자 그침이 되고 기상이 위산이라 그 형상은 산이 된다. 한번 산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리지요. 밑에는 비어있지요. 맨 위에만 연결됐지요. 밑에는 음이고 산의 모습이죠. 몽이라는 글자는 어두울 맷자로 풀어보자 이거예요. 주자는. 어두울 맷자. 이 맷자는 글자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옆에 해일이 있고 아직 아닐 밑자가 있어요. 아니 해가 떴다는 얘기. 그렇죠. 예. 해가 분명히 떠오르긴 하는데 아직 산 위로 올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게 매예요. 어둡다는 게. 그 몽매한 것을 개발시켜주면은 산을 깎아주든지 아니면 해가 좀 더 올라오도록 해주든지 그러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물생지초에 물체가 생겨난 처음에 몽매미명이라. 몽매해서 아직 밝지 못한 상황이라. 기괴 이감우가라니. 그러니 몽괴가 감으로써 간을 만난 거잖아요. 감으로써 간을 만났으니 산하유험은 몽지지하오. 산 밑에 험나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몸의 처지가 되고 내 험 외지는 안으로 험나람이 있고 밖으로 그침이 있는 것은 몸의 뜻이 된다 해가지고 하나는 처지가 되고 하나는 뜻이 된다 해가지고 고로 기명이몽이라 그래서 그 명칭이 몽매하는 때 몽이 된다 해가지고 형이하는 점사야라 형이하는 점풀이하는 말이다 해가지고 구이 내꾀지 조로 구이가 내꾀의 주인으로 이 강 거중하니 강명한 것으로서 강한 것으로서 중도에 딱 시중에 중도에 거하고 있으니 는 발인지 몸자요 능히 다른 사람의 몽매함을 개발시켜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여 유구로 음양상이라 저 유구와 더불어 음양이 서로 호응이 되는 위치에 있다. 고로 우차괴제 고로 이 괴를 만나는 사람들은 유형도야라 형통하는 도가 있다. 점을 쳤어요. 몽괴가 나왔어요. 그죠? 선수몽. 그러면 그 속에는 뭐다? 분명히 막히지 않고 형통하는 위치가 있다. 잘 풀릴 거다. 이거. 그러나 몽이니까 아직 풀리지는 않은 상태다. 아는 여기서 비아구 동몽이라 동몽이 절대고요. 나하자 아는 이야라 이를 말하고 동몽은 유치몽매니 어릴 유자 어릴 지자 어리고 어려서 몽매한 상태이니 위오야라 그 위에 있는 유고표를 말한다. 서자 명짓 인당구하이 기형제인이여 점을 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주자가 풀이한 거예요. 내가 점을 쳤을 때 내가 분명하고 밝은 사람이라면 인당구하이 기형제인이여 다른 사람이 마땅히 나를 구해서 구해다가 내 지혜를 쓸 거니까 그 형통함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고 그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서자 암즉 점을 치는 사람이 어둡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밝다면 구이호의 구이가 되는 거고 점친 사람이
내가 얻었다면 655의 그 65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집 점을 친 사람이 어둡게 되면 아 탕쿠인이 형제 안에 내가 그 어두운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을 구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쓰다 보면 형통함은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인구아자는 당시기 가부이 은지요. 인구아자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하는 것은 마땅히 그 가부를 살펴서 응하는 것이고 아구인자는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은 당치기 정일이 구지니 마땅히 그 정밀하고 한결같은 것을 이루어서 구지 다른 사람한테 두드려 봐야지요. 구자는 두드릴 구자예요. 어? 다른 사람한테 무례할 때 어떻게 하면 똑똑똑 저 좀 일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명자지 목량과 현명한 사람이 명자지 양문과 그 밝은 사람이 어두운 몽을 길르는 것과 여 몽자지 자양이 또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을 스스로 길르는 것이 우개 이어 이정야라. 그 가르치는 입장이나 배우는 입장에 똑같이 어디에 필요하냐면 이 정, 발을 정자죠. 발음으로 써 나가는 데에 이룩더라.